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업체 노동자가 크레인에 매달린 대형 배관에 깔려 숨졌습니다.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쯤 북구 운정동의 한 고물상에서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700kg짜리 가스 배관이 떨어져 하역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깔려 숨졌습니다. 경찰과 노동청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서 나온 배관을 팔기 위해 고물상을 찾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